바다로드뷰는 해양에서 촬영된 파노라마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미니맵상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으며, 왼쪽 상단의 가상 부위 버튼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 시 미니맵상에서 가상 부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맵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헤아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상단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 지역, 날짜, 시간, 조이를 선택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볼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조이는 고, 중, 저조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로드뷰는 실시간 해양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석 예보와 날씨, 실시간 예측 조이 값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 정보 전체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화면을 마우스와 오른쪽 위 컨트롤에 당이 아이콘을 드래그하여 360도 방향을 볼수 있으며, 파노라마 화면 안에 낚시, 선박, 관광 정보, 해도 수심, 조류 정보, 해양 사고 이력, 지형 지물 등의 각종 정보를 각각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 휠과 오른쪽의 줌 컨트롤을 통해 확대, 축소할 수 있으며, 진행 방향 표시를 통해 항로의 전후 방향을 알 수 있으며, 화살표를 클릭 시 전후로 이동합니다. 펜 컨트롤의 상하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능과 동일합니다. 화면에 드론 아이콘을 클릭하면 드론 파노라마 영상을 조이별로 360도 방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왼쪽의 줌 컨트롤 하단에 드론 뷰 아이콘을 클릭 시 미니맵의 드론 뷰 마커가 표시되고 드론 파노라마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 시 미니맵상의 마커는 삭제되고 일반 파노라마 상태로 돌아갑니다. 줌 컨트롤 하단에 자동 운항 아이콘을 클릭 시 자동 운항 및 고정점 팝업창을 생성합니다. 미니맵에서 자동 운항, 고정점의 경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로 위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재생할 경로 위치가 초록색으로 보여집니다. 원하는 위치의 동영상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운항 고정점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